현대차에 이렇게 잘 박살나는 거 봤어? 한 번도. 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심각하게. 내구성에 진짜 문제가 있어. 많이 문제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자, BMW X6 차량. 30D 모델. 이 모델이 지금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돼서 미사 센터에서 지금 저희 하남점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일단 차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차는 굴러가게는 했다고 하니까 여기다 일단 내려놓고 작업을 진행할 때 차 밀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차 좀 타서 좀 내려줘봐. 내려가세요 이제. 이제 견인차에서 차량을 내렸고, 이 차량은 2015년식 X6 차량이에요. 2015년식이면 좀 너무 빨리 고장이 난 것 같은데, 현재 주행 키로수가 차 키가 안 먹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전기가 아예 안 먹네? 배터리를 뺐나 봅니다. 주행 키로수를 지금 확인할 수 없고, 대략 차주분의 말씀으로는 한 15만 키로 내외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잉, 엔진 다 뜯어왔네. 엔진은 일단 N57 엔진, 터보가 하나짜리죠. 30D니까 터보 하나짜리고, 이 상부 체인은 고정돼 있고, 센터 진단으로는 하부 체인이 끊어졌다고 진단을 받은 차량이에요. 이게 다 뜯어가지고 부품은 어디다 놨지? 뒤 트렁크에 놨나 보네. 물론 이제 뜯지 않고 확인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센터에서는 어쨌든 뭐 진단을 한 증거는 남겨야 되니까 아마 분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IMV 밸브까지 뜯어본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차량의 코드가 레일 압력 저하 코드를 띄웠을 것 같아요. 고압 레일 압력 저하 코드를 띄워서 레일 압력 저하가 뜨니까 아마 인젝터에 기름이 안 들어가나 IMV 밸브를 먼저 뜯었을 것 같고, 상부 체인은 지금 로컨 커버를 벗겨서 장착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하부 체인, 중간 체인이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센터에서 진단도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단은 엔진을 내려서 엔진을 분해해야 엔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차를 리프트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담배. 이 X6는 지금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서 견인대에서 들어왔고, 지금 엔진을 지금 탈착하고 있어요. 탈착하고 엔진 내부를 한번 분해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엔진을 위로 뽑는 방식을 우리 부장이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위로 한번 뽑아보고 싶다고 해서 일을 거꾸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가끔은 하던 방법 외에 하는 것도 괜찮긴 해. 아니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아, 테이블이 다 쓰고 있구나 지금. 네, 잡을게. 높이가 되겠죠? 엔진 나올 높이가? 응? 엔진? 높이는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끝까지 안 뺐구나, 저거를. 히터를 뺐지, 끝까지 뺐더니 뒤가 들려요. 아. 무거워서 들리더라고. 야, 기럭지가 간당간당한데? 차가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되긴 되겠는데? 차를 좀 내려볼까? 응. 됐어요. 오우, 씨. 아슬아슬해. 자, 지금 엔진은 지금 탈거가 되었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댐퍼 뿌리 확인해 보면, 크랙은 보이지 않고, 냉각수 쪽, 이쪽도 누수 흔적도 없고, 엔진 전체에 뭐 누수나 뭐 누유 흔적이 별로 없네.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이제 타이어 받치고 내려가지고 하지 뭐. 이거 어차피 헤드도 내려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헤드 뜯어야 되나? 헤드 뜯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체인이 끊어지면 일단 고압 펌프가 안 도니까 저게 들어가, 그 뭐냐, 저기 레일 압력 낮음.
그러니까 원래 중간 체인이 안 끊어지면 레일 압력 낮음이 잘 안 들어오는데 중간 체인 끊어지면 레일 압력 낮음이 들어오니까 아마 딜러에서 이 IMV 밸브를 먼저 풀러가지고 세카로 돌았나 확인했나 봐. 그리고 세카로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로컨 커버를 벗겨서 얘네는 이게 증거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 보이나? 이거 체인이 이거 이렇게 해서 보일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잠깐만 초점이 안 잡혀.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 그래? 네. 돌리고 있다고? 네,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 그러네. 돌. 안 돌리고. 바보네. 아? 체인 커버 먼저 뜯어보고, 그러고 나서, 헤드 일단 떼고, DPF 떼고, 이 가스켓 교체하고, 그리고 이 상부 플랜지 교환하고, 헤드 가스켓 교환하고, 이렇게 벨트나 이런 소모품 종류는 한번 보고, 뭐 이상이 있는 거 있으면 교환을 같이 들어가야 돼. 마운트도 교체를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뭐. 와우, 이거 어떻게 여기. 야. 이거 오일제트 깨지는 경우, 이제 오일제트 파손됐으면 못 쓰고. 아, 밑에 깔끔하게 끊어졌네, 여기. 이건 뭐지? 가이드 박살난 거구나. 네. 텐션은 다 나왔고. 희한한 차야. 현대차 이렇게 체인 잘 박살나는 거 봤어? 옛날에 소렌토 체인들 박살난 거 보면 오일 관리 안 해서 박살난 거잖아. 거의 대부분. 근데 이 차들은 오일 관리 잘 해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심각하게. 내구성에 진짜 문제가 있어. 많이 문제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어떻게 하부가 끊어지냐? 거의 상부 90% 끊어지거든. 네. 분해해서 내일 차주분 오시면 보여드려야지, 뭐. 근데 큰 고장은 없을 것 같아. 헤드는 무조건 나가는데 이게 운 없으면 밸브가 부러져가지고 실린더를 빵꾸 내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뜯어봐야지 뭐. 보호 펌프 먼저 시키고 혼자 노니까 임팩트를 해야 돼. 됐어, 다시 조여. 꽉 조이지 말고. 됐어. 그리고 아까 그 놈하고 저 뚜껑 꽉이 아니라 그냥 주인제까지. 네, 됐어. 얘를 풀러야지. 네. 그치. 이거 처음에 하면 되게 헷갈려. 오케이. 됐어. 어차피 얘는 그냥 헛도는 거라. 네. 뭐 지금 안 돌려놔도 돼. 드라이버로 제껴도 그냥 도는. 네. 거 아니야. 힘 안 받잖아. 더워? 아니, 오전 숨 참았어요. 어? 숨 참았어요. 숨을 왜 참아? 오전 참았어요. 그거 할 때 들어가면 안 돼. 아, 네. 일단 나왔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지금 실린더 헤드 작업하고 있고, 여기는 640D의 터보 차저를 교환하기 위해서 엔진을 지금 탈거해서 터보 차저는 내일 부착을 하는데, 문제는 이 호수, 이 파이프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국내 재고가 없어서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터보 차저는 지금 오일이 누유가 돼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 누유가 낸다는 건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지금 보면 여기 배기 가스켓 쪽에 누설된 흔적이 좀 있어요. 배기 가스도 부품 기다리라고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치킨 잘 얻어 먹었습니다. 주변 장치들을 다 빼고 지금 보면 로커 한 발이 이렇게 파손이 돼 있어요. 파손이 하나만 저거 하나만 깨졌네요. 저거. 아, 여기도 깨졌구나.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몇 개가 깨지나? 하나, 둘. 일단, 로라도 셋, 네 개. 지금 일단 네 개가 깨져 있네. 총 네 개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요 타공 숫자 몇 개인지 봐야 돼, 항상. 네. 체크할 때 물어보거든. 여기도 보면, 이거 잘못하면 여기 깨져 있거든?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얘를 풀으면 쭉 갈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캠을 딱 드러내는 순간 이게 딱 분리가 돼. 얘가 이제 캠에 잡혀 있으니까 안 깨진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진짜 금이 쫙 가 있거든. 그래서 캠을 딱 드러내면 쭉 떨어져. 안 떨어지면 괜찮고. 근데 이쪽은 깨진 게 없네, 다행히. 이것도 잘못하면 깨지거든.
맞았네. 네. 다 휘었을 거야. 네. 다 휘었다고 생각하고 작업해야 돼. 예외는 없음. 근데 이게 또 그냥 조립해도 그냥 또 시동이 걸린다? 그래서 네. 인터넷에서 보면 네. 다행히 밸브는 아니었습니다 하고 체인만 걸고서 시동을 걸어 실공한 차들이 있어. 근데 이게 빼보면 다 휘었어. 인젝터가 보정을 잘 해가지고 그냥 타는 거야. 하나도 아닌 거 못 봤어 지금 여지껏. 자, 이 XJAX는 헤드를 지금 내려놨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밸브를 다 뽑았어요. 뽑아서 휨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눈으로 봐서는 잘 휨의 확인이 잘 안 되고 피스톤과 일단은 맞닿은 흔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착해 놓고 휨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은 밸브를 싹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본대를 싹 제거하고 상태 한번 먼저 확인해 보아서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헤드를 탈착하고 지금 엔진 스탠드에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실린더 부분하고 피스톤 부분을 확인하는데 큰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고 다행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크랭크는 달려 있는 상태고 발전기는 좀 오래돼서 교환하고 올리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럴 때 나머지는 뭐 벨트는 나쁘지 않음을 보이고 있네요. 자, XJAX 차량은 헤드 다 리빌트하고 조립을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에어플로우 센서를 아직 안 달아가지고 지금 에어플레인 같은 걸 안 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뜨는 거니까 그거 달고 나가면 부탁드릴 것 같아요. 체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운전하면서 일단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거기에 테스트하는 품목들이 이제 뭐 급가속할 때 그리고 전체적인 엔진음, 엔진 밸런스 그리고 하체도 풀었었으니까 하체의 느낌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일단 현재는 지금 엔진 필링도 굉장히 좋고 헤드 쪽에 어떤 다른 큰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밸브 몇 개 교환한 걸로 해서 수리가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엔진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내일 아침에 이제 냉각수의 양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최종적으로 차량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급가속도 한번 해보고 나가서 지금 여기는 좀 좁은 도로라 이 그만 있어봐. 뭐 삼각형에 뭐가 들어온 거지? 차량 상태. 아 시간 설정을 아직 안 했구나 작업하고. 시간 초기화 해주고 아우도 부셔. 엔진 오일은 다시 리셋 해야 될 것 같고 엔진 오일은 이번에 교환했으니까 배기가스 검사 브레이크 패드는 새거든데 오케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차주분한테 가기 전에 샵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겨야 해결을 하고 출고를 하는데 어떤 차들은 꼭 우리한테는 다 아무 문제 없다가 출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차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아 이게 시운전한테 시동 꺼지면 사람 심장이 철렁철렁 해가지고 스톱앤고가 사람을 이렇게 쫄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야 근데 이거 16년식인데 지금 5년 탄 거잖아요. 5년? 5년 타고 16만 킬로밖에 안 탄 차가 벌써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다는 거는 사실상 원래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죠. 이게 워낙 이런 고장이 잘 나요 라고 저도 얘기는 하지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오 좋아. 아 이런 차 언제 돈 벌어서 사지? X5인데 살까? 안 되겠지?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차야. 아이, 사고 싶은 차도 마음대로 못 사고. 걔가 없어. 자, 급가속 한번 해보고. 가속의 상태도 지금 어떤 뭐 공기가 새거나 막 그런 증상이 있으면 급가속할 때 구동장치 이상이나 그런 경고등이 떠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보도 약간 유격은 있긴 했는데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인지라 터보도 제가 따로 이렇게 손을 안 대고 작업을 했고요. 좋아. 잘 됐어. 김과장 작업 잘했어. 아, X5한테 사고 싶다. 40D 너무 좋은데 이거. 또 이거 사야 되는 이유를 몇 달 생각해 봐야겠는데 내가 차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 자, 총각들 얼마나 좋을까? 허락도 없이 막 사고. 그걸 생각 안 했네? 나는 돈도 없고 총각도 아니라서 못 사는 거구나. X5 갖고 싶은데 아 나 원래 SUV 안 좋아하는데 X5는 좀 땡기기는 해. 40D 특히 이거 터보 두 개짜리. 나는 이런 차 좋아해. 그러니까. 사줄까? 응?
좋아하는 차 타고 살아야 돼. 좋아하지도 않는 테슬라 타고 다니잖아. 엔카가 어디 갔지? 이게 F15 모델이고 한 4,700 정도 하는데 주행거리 괜찮은 차들이 아 4,000만 원이라 내 차 살려고 적금 드는 거거든. 차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 열심히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은 차를 고쳐서 벌어. 아씨 됐다. 이거 작업 다 된 거 같아. 시운전 다 안 해봐도 될 거 같아. 차 상태가 너무 좋아. 그냥 이대로 출고하면 끝날 것 같아. 시간 맞추고 주인한테 가야지. 이거 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수리가 끝났네. 좀 스케줄이 다행히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조금 그래도 빨리 끝낸 편인데 다행이다. 와우, 이제 집에 가자. 자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 됐어요. 이 상태에서 더 시운전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차량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작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5 사러 가자. X5 엔카를 좀 보러 가야지. 가자 가자 가자.